require to, root, 부정사 부문은 무엇무엇에 필요가 있다, 무엇무엇 하는 것을 요구하다, 이며 require, root, ing, 동명사 부문은 무엇무엇에 필요가 있다, 무엇무엇 하는 것을 요구하다, 인데 이렇게 부정사나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받는 동사들에 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사나 동명사를 동시에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건 느끼지요. 어떤 거 있었습니까? 예, 서로 좋아, 시작했네, 뚜잉뚜잉뚜잉, 그죠? 예, 드디어 사랑하기 시작했네, 뚜잉뚜잉뚜잉, 그렇죠? 생각나지요? 그렇게 되면 벌써 like, start, love, begin 탁 떠올리지잖아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온다. 엄마가 아시면 하지 못하도록 멈추시겠지? 싫어하실 거야? 아주 미워하실지도 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cease, 그죠? 멈추다. dislike, 싫어하실 거야. hate, 아주 미워하실지도 몰라. 했죠? 계속해서 눈치만 본다. 그래서 나는 뭐뭐 하고 나는 계속하고 싶은데, 그래서 prefer 하고 그 다음에 continue, doing doing doing, 그래서 prefer 또 뭐 continue 이런 것들 다음에 to root나 root ing를 동시에 목적으로 받는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렇게 require도 그래, 그죠?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require to root나 require root ing. 원래 require가 뭐지? require 요구하다지. 근데 왜 이 요구하다가 뭐뭐 할 필요가 있다가 되는가? 이거는 세상의 모든 말은 다 똑같아.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결국은 이와 같이 require to root, require root ing 동시에 목적으로 받는다,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 구문을 익혀야 될 거 아니겠어? 그지? 우리 require to root 마실 필요가 있어. 우리 require ing 만날 필요가 있어. 우리 과여 뚜루루루 마실 필요가 있어. 우리 과여 잉 만날 필요가 있어. 그래요. 왜 그냥 영어와 문법 용어가 들어있는 require, 투루투 뭔 말 필요가 있다 그냥 이렇게 외울 때 한두 개 같으면 모르는데, 서로 이 말과 뭔 말 필요가 있다의 의미를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 자체로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과여 뚜루루 우리 술 한 잔씩 마실 필요가 있고, 아 너도 우리 과여잉 그렇구나잉 루트 ING 온다 이거야, 동명사. 그래서 우리 서로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놓고 왼쪽 그림 봐. 하나의 장면일 뿐이야. 뭐 우리 과여 뚜루루 마실 필요가 있어, 그것도 외울 필요 없어. 우리 과여잉 만날 필요가 있어, 이것도 구태여 글자 그대로 연상 문장을 외울 필요가 없다고. 왼쪽 내용 봐. 그럼 눈 한번 감아봐. 우리 과여 뚜루루루 마실 필요가 있어. 뭐가 연상되니? 우리 과여 잉 만날 필요가 있어. require root ing 뭔 말 필요가 있다. 떠올려줘 안 떠올려줘? 우리 과여 뚜루루루 마실 필요가 있어. 우리 과여 잉 만날 필요가 있어. 그치요? 그러면 여러분은 위대한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 주신 엄마니어라고 하는 우리말의 느낌어,
우리 말 화 시켜가지고 우리 과여 우리 한잔 뚜루루루 술 한잔 마실 필요가 있다. 어 너도 그렇구나. 우리 과여잉 우린 서로 만날 필요가 있잖아. 장면 연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그림 하나의 그 전체 내용이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소리 내고 반복해보고 흥얼흥얼 대해보시면 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We require to know it. We require knowing it. 키워드는요. require know 또는 require knowing 그래야지요. 이걸 딱 보니까 뭐가 떠올려죠? 어, 우리 과여 뚜루루 마실 필요가 있어. 오케이? 우리 과여잉 만날 필요가 있어. 아시겠죠? 원래 이 말은 require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의 뜻도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뭐 요구하다 이런 동사 단어로 많이들 단어 공부를 하지요. 근데 그 말이나 사실은 똑같게 돼요. 왜냐하면 보실래요? We require. 우리는 필요가 있다. 알 필요가 있다.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요구한다. 그것을 알기를 그 말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역을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requires to be warned against drinking. He requires to be warned against drinking. 자, 키워드는 여기서는 뭐예요? 예, require, warned. 예, warned. 자, 주의되지다. 경고되지다. 왜? BPP니까요. To be PP는 수동태 부정사네요. 그러면 requires 뭐 요구합니다 그런 말인데 그 사람이 요구한다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의미상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요구한다 뭐 예, BPP 왔으니까 경고되어지기를 그런 얘기죠. Against drinking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술 마시는 것에 반대해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는 그는 주의해야 한다. 이 말이나 그죠? 그는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경고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나 의미가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옳지. 예. 예. 아하. 워, against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편에 루트 ing가 왔잖아요. 자자자 뭐뭇을 반대하여 against 모르면요 그냥 말 공부하세요. again 숯불에 반대해서 서가지고 숯불에 되었다라고 연상하자고 했던 거 그건 단어 공부입니다. again 숯불에 반대해서 again 숯불에 반대해서 서 있어서 again 숯불에 반대로 서 있어서 오케이? 어허 한 번 더 again 숯불에 반대로 서 있어서 됐잖아. again 숯불에 반대로 서 있어서 됐잖아. 숯불에 반대로 서 있어가지고 숯불에 댄 장면만 느끼면 되지 내가 언제 전치사 against 용법 외우라고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우리 해숙이 박해숙 뭐 against 다음에 드링킹이 왔나요? 그랬는데요 아시죠? 전 잉잉잉 울어요. 왜 그래요? 전치사 against가 전치사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 형태가 올 때는 루트 ing 꼴이 오는 게 기본이죠. 해보세요. 전 잉잉잉 울어요. 전치사 다음에 잉잉잉 루트 ing 동명사.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과여 뚜루루루 마실 필요가 있어. 와. 우리 과여잉. 그래 우리 자주 만날 필요가 있어. 우리 과여 뚜루루루 마실 필요가 있어. 우리 과여잉 만날 필요가 있어. 우리 과여 뚜루루루 마실 필요가 있어. 우리 과여잉 만날 필요가 있어.
이번 시간에는 require to root와 require root ing에 대한 공부였습니다.